안녕하세요, 은지영 선생님입니다. 제가 수학 맛집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구독자들을 보니까요, 학생들도 굉장히 많긴 많은데 요즘에는 진짜 많은 비율, 거의 뭐 절반 이상이 40대, 50대 학부모님들인 경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뭐 DM도 주시고 메일도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수학 고민들을 이렇게 이제 상담하고 계시는데, 사실 열어보면 거의 다 비슷해요. 거의 다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 해서 오늘은 제가 그 중에 한 사연을 읽어드리면서 같이 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평소 학원에서 선행학습을 하고 중간중간 까먹은 개념이 있을 때마다 선생님 강의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공부를 시키며 궁금한 점이 생겨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게 되었어요. 분명 학원에서 초등 전과정을 끝내고 중학교 수학을 시작했는데 앞부분이 제대로 학습된 건지 모르겠고, 중학교 수학을 하고 있는데도 자꾸 6학년 수학을 풀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합니다. 적절한 선행학습은 어디까지 하는 게 올바른 걸까요? 앞부분이 기억이 안 나면 우선 복습을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사람은 초등 수학에 힘 빼지 말라고 하던데 계속 진도를 나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1차 방정식까지 배우면 초등 수학도 쉽게 풀 수 있으니까 진도를 계속 나가는 게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고민들이요, 진짜 많이 와요. 그리고 선생님 실제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도 상담 전화를 받으면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는데 아마 앞부분은 기억을 못할 거예요. 그냥 한 번 훑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가장 안 좋은 학습은 뭐냐? 개념만 한 번 쑥 훑었다. 이게 진짜 최악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김치찌개, 아니 더 어려운 거예요. 보자. 갈비찜. 갈비찜을 만드는 방법을 내가 이제 배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레시피랑 이런 것들을 쭉 검색을 해서 이제 봤어요. 아, 뭐 이거 들어가고, 오케이, 마늘 들어가고, 일단 갈비 사서 뭐 양념 재야 되고,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쭉 봤어. 그 다음에 이제 갈비찜 아직 만들어보진 않았어.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쭉 그것만 계속 정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갈비찜 제대로 만들 수 있나? 못 만들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개념을 한번 쭉 훑었다라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구구단만 한번 쓱 봤다. 이런 상황이야. 근데 이제 구구단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 2 곱하기 3을 알았다면 2 곱하기 3에서 응용된 문제들을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개념만 훑으면 풀 수가 없어요. 문제로 따지면은 갈비찜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고르시오. 이 정도밖에 안 돼. 사실 실전은 내가 이걸 진짜 재료 손질도 해보고 불도 조절을 해보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왜 안 좋냐? 난 얘를 제대로 안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해 자꾸. 문제를 풀면 틀려. 근데 나는 나 배웠는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독이에요. 그래서 배운 것도 아니고 안 배운 것도 아니고 다시 새롭게 알려주려고 하면은 제대로 안 들어요, 친구들이. 왜냐면 나 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가장 안 좋아요. 그러면은 또 이런 질문들을 진짜 많이 해요. 선생님 그러면 어쨌든 초등수학 잘 몰라도 그거 막 자꾸 네모 이렇게 써서 하는데 1차 방정식 어차피 다 배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1차 방정식에서 이제 뭐 문자와 식에 사용해서 곱하기 생략하는 거 배우고 분배 법칙 배우면 다 풀 수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따져서 그 스킬을 배웠어. 내가 이제 문제를 이거를 네모를 써서 초등학교 때는 해야 되는데 그거 말고 중학교 거 선행으로 이제 풀어버렸다 칩시다.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떤 패단이 이제 생기냐면 내가 문제에서 말을 길게 하거나 어렵게 했을 때 그걸 쳐내는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문제에서 어쨌든 정확하게 있고 이거를 해석하고 그걸 해결해내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이거를 푸는 스킬만 든 거야. 그러면 이제 중학교에서도 말이 어렵게 나올 수도 있고 고등학교 가면 말이 더 어렵게 나와. 그러면 이런 문제를 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상태로 그냥 진도만 나가는 거죠. 정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진짜 많이들 많이 하시는 게 뭐 개념을 끝냈는데요. 디딤돌 기본 플러스 응용으로 개념 한 바퀴 돌렸고 그래서 이제 6학년 1학기는 기본 디딤돌로 한 번 쭉 돌렸고 6학년 2학기 나가면서 그 앞에 거 그냥 복습 돌리고 있어요. 뭐 센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문제집은 죄가 없다라는 거 일단. 문제집은 사실 다 좋아요. 다 좋은데 한 학기를 배울 때 최소 초등 수학 같은 경우에는 최소 두 권. 근데 그 두 권의 난이도를 다르게 해야 되겠죠.
내가 기본 플러스 응용 디딤돌을 쓸 거면 그 다음 난이도는 조금 더 어려운 걸로 뭐 해결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 해결의 법칙을 쓰고 있다. 그럼 최상위를 써. 이런 식으로요. 두 권에서 세 권 정도를 같이 돌려야 돼요. 근데 그것도 1단원 다 끝나고 2단원, 3단원 한 학기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건 의미가 없고 1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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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단원 단위도 높여서 또 2단원, 또 난이도 높여서 2단원 이렇게 각 단원별로 많은 문제들을 그렇게 풀면서 이 능력치를 상승시켜야 되고 다 푼 다음에는 틀렸었던 문제들을 체크했다가 오답부터 한 바퀴 쑥 돌려야 돼. 이렇게 해야 진짜 한 바퀴를 돌린 거야. 근데 이렇게 한 바퀴까지 다 오답까지 다 돌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학기로 넘어갔어. 그 다음에 내가 요거까지 다 했어. 그러면 선행학습을 해도 괜찮아요. 그럼 그렇게 내가 공부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은 1년, 2년치 선행을 해도 괜찮은데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한 방법대로 쭉 돌렸을 때 선행을 한 3년, 4년치 하는 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내가 뭐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 어쨌든 공부는 모든 과목을 골고루 해줘야 되는데 수학만 내가 막 일주일에 50시간씩 투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방법론적으로 정확하게 현행을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 학기 것도 탄탄하게 갔다. 그럼 그 탄탄한 방법대로 선행을 해도 괜찮아요. 저는 선행학습이 무조건 안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적절한 선행학습을 하는 것들이 가끔은 도움이 될 때가 있어. 근데 제일 안 좋은 건 뭐냐? 선행을 하는 현행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선행을 한다? 이거는 완전 안 좋은 거지. 그래서 내가 선행학습을 하고 싶다라는 전제 조건에 깔려면 일단 현행이 잘 되어 있어야 돼. 내가 현행이 탄탄하다. 그 상태에서 선행을 해야지 막 6학년 까먹었는데 중학교 계속 배우고 있고 이거는 진짜 안 좋다라고 선생님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서는요. 초등학교 고학년인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특히 6학년 과정에서 비례식, 비례식과 비례배분 이런 파트 그 다음에 뭐 내가 분수의 곱셈, 나눗셈이 나오는데 그냥 단순한 분수의 곱셈, 나눗셈 연산 말고 말이 길어졌을 때 이 말들을 내가 잘 해석하고 잘 풀 수 있는지 그래서 그거를 탄탄하게 되어 있는지 요거를 조금 기준으로 삼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이 진짜 절대 절대 이거는 기준 삼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선생님 그래도 우리 아이는 학교 단원평가 보면 100점 맞아갖고 오는데요. 이거를 기준 삼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학교 단원평가는 물론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있지만 대체로 정말 정말 쉬워요. 근데 오히려 그런 뭐 센, 기본 플러스 이런 문제집보다 쉬운 경우들이 많아서 그거를 100점 맞고 왔다고 해서 내가 탄탄하게 되어 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 실제 문제집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심화 문제까지 잘 풀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으면 선생님 뭐 DM이나 이메일로 남겨주시면 또 선생님이 우리 단골이 친구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은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아, 참 그리고 교재 추천을 해달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시중에 있는 문제집들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학원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이용하고 있는 교재들을 조금 추천을 해주자면 선생님은 먼저 학기 중에는 두 권, 방학 중에 한 권 더 추가해서 총 세 권을 써요. 학기 중에 쓰는 그 두 권의 책은 뭐냐? 먼저 초등수학 같은 경우에는요. 신사고에서 나온 센 천재교육에서 나온 모든 응용을 다 푸는 해결의 법칙 문제집 이름 조금 길죠? 이렇게 두 권을 쓰는데 앞서 이야기했지만 한 바퀴 쑥 돌리는 건 의미 없다고 했잖아요, 그치?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오답을 체크했다가 오답을 한 바퀴 또 다 돌려야 돼요. 그럼 두 권을 풀고 두 권에 대한 오답을 다 돌리면 두 권을 풀었지만 마치 네 권을 푼 것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학기 중에 선생님 돌리고요. 방학 때는 또 천재교육에서 나온 교재인데 최고 수준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것도 꽤 난이도가 높아요. 이것도 괜찮고 아니면 나는 심화서 다른 걸 하고 싶다라는 친구들은 뭐 최상위 수학도 괜찮고 최상위 수학이 난 너무 어렵다 최상위 S도 괜찮아요. 이렇게 반드시 심화 문제들까지 돌려야 내가 그래도 탄탄하게 현행 공부를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안녕.